검토일 시드를 열어서 중직자들부터 모여야 돼요. 그러고 검토일 시드에 렘넌트는 물론 우리 OFE 팀들도 모여서 진정 답들을 받아야 됩니다. 237 나라에 그냥 방치된 버려진 인재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초청해서 예배드리게 해줘야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 거냐? 지금 하늘이 나는 재앙들을 좀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 각인이 됩니다. 또 지금 많은 영적인 문제 일으키는 것들 보게 되면 기도 각인이 돼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쳐다보면 저절로 말씀 각인이 돼요. 이미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다른 망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망대로 무너뜨리고 치워야 됩니다. 다음에 반드시 언어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고 공부해야 돼요. 세 가지 뜰 준비해야 돼요. 특별한 집중기도가 필요합니다. 뇌와 영혼, 몸 살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학업, 망대 세워야 됩니다. 이걸 꼭 검토할 시대 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뿌리 내려집니까? 각인된 거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여자의 후손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문제는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답을 딱 가지고 가면 현장에서 이제는 막 뿌리 내리기 시작.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다섯 가지 길이 보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축복.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을 얻어야 돼요. 너와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아무도 막을 자 없어. 불가항력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든든한 망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의 학업, 산업, 모든 현장이 성전의 능력으로 바뀌는 단을 쌓게. 각인 뿌리 내린 것이 드디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화가 딱 됩니다. 체질화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몰려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성전이 되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파수망대가 만들어져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보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뭡니까? 전 세계를 통하는 시공간 초월하는 안테나가 서게 돼요. 이게 땅끝입니다.